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은 성남 먹고요. 동호. 일단 이렇게 한번 목표를 가볼게요. 네, 저는 재택근무합니다. 네. 네, 전 집에서 일해요.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방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일터예요. 예, 네, 그냥 방송도 하고 일도 하고. 저는 집이 진짜, 네, 정말 잠자면서 일터예요. 밀정을 서서히 또 보내봐야겠네, 이제. 에드리스님, 어서오세요. 밀정 정보가 있어야 또 다음 공격이 또 수월하니까. 아니야, 강릉은 어제 정보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일단 병력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이거 행동 다 해놓고 껐었나? 아, 그런 거 같네. 아, 수영하고. 보자, 병력이 7만 4천 정도 있네요. 여강에. 육선에 제어를 있습니다, 지금. 아직 훈련 중인가? 네. 아, 어제 알려주신 팁이죠, 이게? 네, 감사합니다. 상구치포 황제 조건 지배도시 25개 이상의 진품옥세 소유, 군주 군사 시중 대도시에 있음. 대도시 장안, 낙양, 허창, 성도, 양양, 건업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지금 도시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18개네, 지금. 18개니까 아직 더 먹어야 되네요. 그리고, 허창하고 건업, 아직 함락 못했어요. 허창 건업을 먹어야 되네요. 네, 남국권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아직 그럼 대도시를 두 개를 더 먹어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두 개를 더 먹어야, 황제에 오를 수 있는 거네요. 조건이 일단은 아마 성남 4주 먹고 동호 점령하고 허창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훈련 중이라서 장비하고 본격적으로 또 영토를 이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훈련 좀더 돌려야겠습니다. 한 훈련 4개월. 강한, 낙양, 허창, 성도, 양양, 건업 중한 도시의 군주, 군사. 아,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승진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징병을 좀더 하고, 여기도 아직 훈련 중인가? 여기도 훈련 중이니까 일단 징병하고,
보자. 지금 발사차도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발사차 3개. 3개 또 있지 않나? 발사차. 발사차를 또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제 발사차. 아, 이제 연로 개발 중이네요. 연로 끝나면 그때 개발해야겠네. 발사차. 없는 데는 이제 빌려서 와야지. 딴 데서 빌려와야 돼, 그럼. 운송해가지고. 조한과 유비가 동맹 맺었대요. 자, 조한과 유비가 힘을 합쳐갖고 나를 치려거나?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를 일단 25개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좀 키워놨기 때문에 이제 악양도 이제 능력이 11만 얻겠습니다. 군마도 좀 사야 되고. 군마가 얼마지? 20. 싸네? 군마를 좀 사볼까? 600. 군마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비쌉니다. 예, 네, 진짜. 이게 도시가 많은 게 좋은 게 자원이 필요할 때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어쨌든 도시가 많으면은 자원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구만 요아도. 자, 일단은 지금 여광에 74,000 있고 전업에 64,000에 14만에다가 수춘에도 3만 거의 한 17만 정도 있어요. 여기서 요 사이에 아마 초 여기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병력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병력이 많아 유비가 일단. 그리고 유비는 장수가 진이 좋아요. 예. 하나같이 좋기 때문에 일단 수월한 상대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낙양에서 일단 허창을 먼저 칠까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블랙네이브님 어서오세요. 일단 연로를 다 옮겨야겠습니다. 나도 그 음악 좋아하는데 케미님 방송에 도무지 나오질 않아. 그게 아마 황제가 돼야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그때 듣고 싶다는 거 그거 황제가 돼야지 들릴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지금 옥수에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번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제가 될 조건을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옥세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네, 맞아요. 옥세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허창이 한번 가볼까? 허창이 누구 있지?
장군 많네. 자, 허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수들 모아가지고. 보자, 일단은 연노병부터 편성할게요. 연노병 일단 4만 편성했고, 자, 그럼 거의 병력이 이제 총 10만이네요, 도합. 장로는 사실 한영왕이라는 직위를 갖고 싶어 했대요. 소원들을 해주시는 게 황제로? 황제로 만들어줘야죠, 이제 장로. 이번에 제가. 발석처. 자, 가자. 가자, 허창! 농성하네요? 자, 첫 번째 전투. 아이고! 병력 이거밖에 없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다 어디 갔어, 병력? 저런 저런 처참하구나 병력이. 장수 누구나 볼까요? 장아비, 공손과 조범, 노인, 손소. 어째 한번 나가볼래? 자, 알겠다 해보자. 네, 병력 얼마 없어요. 엄청 많이 데려갔는데 별로 없습니다. 10분의 1밖에 없어요. 자, 허자 가볍게 이겨줘라, 조인. 별거 아니지. 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4인데?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지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자, 조인 잡았고. 강압? 이거는 비슷하다, 이거. 예, 네, 서로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소금명, 어이구, 씨. 어이구. 어이구. 야, 지면 안 돼. 어이구, 저런, 씨. 와. 말이 씨가 됐습니다. 어유, 저런, 이씨. 형 잡혔네. 어유, 이런 말이 씨가 돼가지고. 좋네요, 예. 이런. 소왕이 치다니. 맞아요. 어떻게 맨날 이기기만 하겠습니까? 맞아. 여포다, 다음엔. 여포가 복수해준다! 30 차이에요, 무력이. 자, 여포한테 처참하게 어이구! 한압이네, 그냥. 해볼 것도 없이 한압, 그냥. 하나 배 끝.
역시 어포입니다. 볼 것도 없죠 저거는. 어 유비군이 왔습니다. 원군 왔네. 자 동맹 맞았군요 둘이. 원군 와도 뭐 병력이 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누구 왔어 근데? 어이구 낙석 저런. 와 3천 까졌네 저런 씨, 낙석. 어 엄청 아프네. 과규지 왔어요. 자 일단 유비 원근부터 일단 처리해볼까요? 자 일부러 낙서가 맞을 필요는 없지. 돌격!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또 떨구는 거 아니야 이거 낙서 이거? 또 떨구겠다 낙서. 어, 안 떨구네? 아, 체력이 없는 거구나. 예. 변석이 지금 체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체력이 없구나. 자, 다 도망갔네요. 승리 허창 함락했습니다. 어 조인이 바로 배신했어요. 조조가 없으니까 그런지. 아 장화비는 모르고 제가 풀어줬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일부러 풀어준 게 아니라 잘못 눌렀어요. 가끔 마우스 오클릭할 때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연암에서는 병력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00이어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일정 한번 보내볼게요. 일정 보내가지고 정보를 한번 봐야지 또. 보자. 여기 아직 훈련이 좀 덜 끝났어요 이쪽.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징발한 거를 이제 절로 보내겠다 연암으로. 연암에 병력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훈련 77, 10만 자, 뭐야 지금 공성찬이 지금 진양 먹으면서 하북 일대를 다 장악했네요. 혼찬영이 하북의 제패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은 낙양이 일단 조항 세력을 먼저 멸망시켜가지고 조항에 있는 군사들을 전부 다 아니 장수도 전부 다 재부하로 만들면은 될것 같긴 하네요. 일단 땅이 넓어지면 수하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진윤은 별로 없고 손은 29,600 업을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동안 훈련. 여긴 아직도 훈련 중인가? 마지막이면 성문 부수고 일기토 결전으로. 일기토도 많이 합니다. 네, 일기토를 해야지 또 전투가 더 재밌어가지고. 네, 일기토 활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발사차 하나 더 만들어보자. 발사차. 연호보단 가격이 싸가지고 만들만 하네요. 네. 2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요. 조범이 풀어달라고? 데려가 조범이는 필요 없어. 조범이 그냥 풀어줬습니다. 조범이는 있어봤자 뭐 별로 필요 없어가지고. 허창에 지금 이제 군사가 없으니까 허창에 군사를 보내겠습니다. 일단 정욱이 훈소 들어왔네요. 일단 장군 될수 있나 볼까? 훈소도 원래 장군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아, 안 되네요. 훈소 안 됩니다. 조인은 되고. 블람미가 떨어졌다. 후방에서 보내면 되겠다. 저기 상용으로 여기 후방 자원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모자랄 때는 후방에 있는 자원 뭐 털릴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보내는 게 좋겠죠. 근데 가끔 운 좋으면은 정치가 낮아도 한 번에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물량이 되게 많네. 이렇게 또 방송이가 아니 양송이가 덩치력이 더 높은데도 저렇게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복불복이죠, 저거는. 자, 아직 훈련이 아직 안 됐나? 88. 여기도 훈련 두달더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할게요. 훈련 두달더 하고 92. 여기는 한 달만 더 하면 되겠네, 이젠. 그럼 저쪽도 슬슬 이제 출진할 수 있겠네요, 이젠. 자, 어벌 한번 또 가볼까?
랜소베리님 어서오세요. 아, 일단 장수 많이 가면 안되니까 조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보내버리면 수비할 부상이 없어서 네, 조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은 5만 5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발사차 그러면 한 300 물량미는 6000 가자! 업으로! 끝장내자 이제는 농성하고 있습니다. 조항군 아 이제 조항군 마지막입니다. 여기 함락하면은 사마이 등용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기재라는 사마이 아마중달 만나러 아마 2000이네요 자 병력은 제가 조금 더 많네요. 8000 장요 순유 사마이 차주 조왕 우금 막진 있습니다. 여긴 장요가 있는데 자 우와 뭐야 헐 장려가 무려 100이야? 아이템이 뭐 있나본데요? 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무력을 방천한거 없거든요 어퍼 과연 오 역시 어퍼 와 흘러싸 그렇지 이야 템빨도 못 이기네요 여포를 잘했다 잘했다 어우 여포 잘했어 공손이 아 잘했어 어우 공을 잘 세웠네 아주 잘했어 잘했어 모르겠어요 방천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뺏긴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없어요 적터마도 뺏겨서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 말이 어디 갔는지 예. 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누가 가져갔는지 신배 자 서왕아 가볍게 놀고 오너라 가볍게 놀고 오니라 어이구 하나비네 야 하나비 끝났어요 신배 처참하게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허무하게 자 지금 1교토시 연승입니다 이제 1교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 네 이제 더 이상 1교토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겁먹어가지고 현재 차주? 아 조이 만만하다 이거지? 아 조이는 만만하다? 차주가 만만하다고 나왔습니다 조인 따위 이겨주마 난 차주라고 한다 웃기시네 조인에 비싸게 나가신다. 우와, 얏! 어떠냐, 차주야. 차주는 누구인가? 차주는 누구인가? 어? 잡어, 이씨! 아유, 저런 놓쳤네. 아. 뭐야, 동명이었어? 오, 원군 왔어, 원군. 누가 왔지, 저거, 원군? 저 누구야? 누가 온 거야, 이 원군 이거? 반장? 반장. 반장이 무려 몇이지? 78이고. 기령은 80. 서로 비슷하구나. 일기타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도박이네요. 일단은, 일기터는 하지 말고,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무장 하나씩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은 병력 터져요 그냥 지금 신중히 해야 됩니다
안장 있으면 부반장 있어야 하는데 부반장이 없네요. 아, 책사가 없어요. 네, 책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대 안 하면 없기 때문에 허버 못 씁니다. 지략이 딸려서요. 성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일단 하나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일기토로 지금 3명 잡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통상을 하면은 그래도 밀린 병력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없습니다. 안 들었어요. 지금 무장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땅은 넓어지니까 좀 구조를 좀 했습니다. 특진 무장수를 다른 무장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베러스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동하는 게 전역으로 안 되고 이게 인근 도시만 되다 보니까 일단 통상으로 잘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얘를 먼저 잡아야 돼. 녀석 잡아. 아, 이거 못 잡았지만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병력 차이가 이제 13,000입니다 현재 지금. 갑자기 원군이 와가지고 지금. 어쭈 밤에 돌격을 해? 그러면 니가 더 손해일텐데 지금. 자, 일단 얘가 지금 유인하는 것 같거든요. 왜 유인하냐면은 맞서 쓰려고. 네, 돌땡이 날리려고. 3화에 잡았습니다. 자, 병력차 1만 차이에요 현재 지금. 자, 다음 턴에 수녀도 끝내겠다지. 아, 이번에 끝내자. 자, 돌격. 이제 700 남았습니다. 이제 병력차가 7000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근데 잡았습니다. 자, 다음 너다 이제. 어이구, 니가 더 아플텐데? 어이구, 돌격하면 니가 더 아프다니까? 니가 더 아파. 그렇게 하면은 병력 손실은 니가 더 크다. 근데 일단 좀 피하자.
대장이니까, 네. 대장이니까 좀 노린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병력 차이가 이제 3,000 정도로 줄었어요, 이제 차이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일단 원군부터 잡아야지. 반장 쫄았죠? 예, 네, 일개토 절대 안 하죠. 여포한테 감히 일개토를 하겠어? 자, 알기 안 하네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반장이 안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반장을 먼저 잡고 원군 왔으니까는 얘부터 일단 잡고 옵시다. 부왕이 부상해봤습니다. 아, 전투 시작된 지 벌써 20일 지났어요. 아, 왠지 이번 달 안에 싸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병력 차이가 이제 거의 이제 1,000 정도로 줄었어요, 이젠. 빨리 끝내버려. 잡아. 잡어! 자, 병력 차이 이제 역전했습니다, 이제. 역전했긴 했는데, 부대마다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현재. 반장 잡았습니다. 어차피 조항만 잡으면 끝나요. 저, 성벽 위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만 잡으면 끝나요, 그냥. 자, 대장이나 군주가 누가 먼저 잡히느냐,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와, 아주 그냥 피 말리는 싸움이네, 진짜. 병력이, 네, 서로 28일, 29일째네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이제 이번 달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잠텀 이거. 이왕이면은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이번 달 안에 끝내는 게 좋긴 합니다. 누구 있어 여기 지금? 군장은 모자라? 악진 일단 잡어. 자, 무장을 좀 빼자. 힘좀 빼야 되니까. 자, 그동안 이제 허저가 이제 좀 체력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허저가 당연히 이겼지. 그렇지, 이건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악진 붙잡았습니다. 자, 지금 조항도 대장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지준님, 알론소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다음 달을 미뤄졌습니다. 자, 결국 이번 달에 못 끝냈어요. 전투가 아주 그냥 치열합니다. 추가 지원이요? 추가 지원 보낼 수 있을까? 응원부대? 아, 안 돼요. 이미 다섯 부대가 참전 있어서 응원부대를 보낼 수가 없다네요. 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건 고인물 게임인가? 아, 고인물 게임은 아니고 고전 게임이야? 그냥 오래된 게임이야? 유표 사... 아이고, 저런 나이가 다 돼갖고 숨을 거둔 모양입니다. 진행과 공동체 동맹을 맺은 모양입니다. 그럼 누가 된 거지? 유기? 유기가 됐네요.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 자, 여기도 훈련 끝났네, 젠. 자, 여기도 여기 여범이 혼자 있네? 혼자 있습니다. 시상이. 네, 혼자 있어가지고 솔직히 여범이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장사를 한번 쳐볼까? 장사. 자, 이제 여기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쉬었어요.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나가서 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연노병 일단 두 부대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5,000씩 편성해서 수비군 10,000명 남겨두고 한쪽은 보병. 삼국지는 솔직히 다 재밌어요. 삼국지는 나온 것마다 다 재밌긴 합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 다 하면은 그 게임에 나름 매력이 있어갖고 다 재밌어요. 어? 바소차 없나? 아, 없구나, 바소차. 어, 그럼 빌려봐야겠다. 바소차를 빌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잠깐. 자, 빌려와서 강화로. 이게 바소차가 없으면은 왜 안 되냐면은 놈들이 그럼 성벽 위로 올라가서 안 돼요. 성벽이 올라가니까 내려오게 하려면 바소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가자. 이제 다시 장사, 다시 편성할게요. 네, 햄뽕님 안녕하세요. 띵작은 5도 재밌긴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5도 나름 또 매력이 있는 게임이죠.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우리 군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번. 가자, 장사!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저랑 안 맞아요, 마룡은. 자, 19,000밖에 없네. 우와, 수월하겠군요. 유언이 있다, 그죠? 유언 발견. 유언. 자, 유언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여기? 황충이랑 감령 정도는 돼야겠다. 이건 잡으려면은 아니요, 해본 적 없는데 하는 거 보고 한다 했죠. 다른 분거 봤죠, 하는 거. 나의 최애 장수 이건. 그래요? 부하는 거진 5호급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다 모았으니까 이제. 감령! 나가자! 잡아와라, 위원이! 이미 감령이 추진했어요, 골드님. 할수 있어, 감령아! 흥패! 흥패 할수 있어! 잡아와! 아오오오오! 오! 아유, 저런, 씨! 우와, 씨. 쭉쭉 따랐네, 체력이. 아유, 저런, 씨. 아이고, 저런. 아, 저런. 이런 망신을 받나, 이거. 전백강님, 어서오세요. 잡어, 씨! 으, 열받아. 잡아와, 씨, 빨리. 이건 잡았습니다. 어차피 잡힐거. 어쩌, 성벽 위로 올라왔어? 올라가봤자지, 니가 간대. 나한테는 이제, 공손변기가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예, 저렇게 도망가봤자 성문 까면은 그만입니다. 자, 뭐가 더 빠를까요? 성문을 부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잡는 게더 빠를까? 아, 그래요? 저런. 우리나라 적군요. 안타깝네요. 6위군 도착했습니다? 원군 왔네요? 아, 믿는 구석 있었구나. 누군데? 장윤이? 장윤이, 잡아주마. 아, 8대7로 졌어요? 아, 안타깝네요. 이겼어야 되는데. 어이구, 돗 던지네, 저거. 낯석. 어이구, 이거 봐라. 저런, 개심한. 뚜까패 가서. 아, 이놈이 이제 머리 쓰네, 이거.
아, 쓰리도 명작은 명작이야. 쓰리도 낙서 사거리 진짜 길다. 쭉 가네. 그냥 원군 처체라서 건방진 이거 원군 이거 건방지 원군 같으니라고. 당연히 당연 잡았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되나? 근데 유종아? 최종 잡았습니다. 끝. 안간이, 황조, 위연, 다 배신하네, 다 배신하네. 야, 배신자들. 예. 다른 건 좋은데 저렇게 주인을 저렇게 그냥 배신해버리네요. 역시 배신자 아이콘입니다. 위연. 역시는 배신자 아이콘입니다. 위연이 원래 배신상 가지고 있죠. 배반의 상. 예. 대반의 상 가진 위연. 역시 이런 값 하는구나. 이런 값을 하는구나. 아, 그래요? 위연이 대반의 상이 아닌가요? 골드님이 위연을 좋아하시니까 대반의 상이라니까는 이제. 골드님은 위원이 왜 좋은가요? 위원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자, 다시 업. 전투 재개합니다. 일단 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군. 자, 이번 싸움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병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아, 상구찌는 방덕이다. 아, 방덕도 유명하죠. 장수 중에 장수죠. 방덕이도 네, 성기던 한현을 죽이긴 했습니다. 이현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대갈량이 이제 위원을 별로 신임을 안 했죠. 자기 주인을 이제 죽이는 거 보고. 자, 돌격! 조항만 잡으면 끝난다! 잡아라, 조항! 끝났습니다. 종료. 아이고. 병력 다 소비했네 거의. 원군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공소찬이 바로 쳐들어 기세입니다 이제. 장류 이놈아 내가 무서워서 울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그래야지. 아, 을창검이 있었군요. 조조가 갖고 있던 을창검인데 정류를 줬습니다. 그래서 무력이 100인 거예요. 이유가 있던 겁니다. 예. 의창검 이유가 있었군요. 예. 하마이 스마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보다 안 좋네. 예. 2인자, 2인자. 천하의 기재, 2인자. 이게 충성이 낮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높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인 것 같아요. 네, 낮아도 안 오는 애들은 안 옵니다. 네, 이렇게 55인데도 안 오는 애는 안 와요. 네, 충성도 55인데도 확률이기 때문에. 조항 아이템 썼습니다. 맹더신서, 청강검, 쌍철거, 조항비전. 어이구, 아이템 많이들 들고 있다. 진품이네요, 조항비전. 맹더신서, 진품, 청강검, 진품. 아이템 많이 갖고 있네. 어? 자, 일단 지금 업에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인구도 씨가 말랐네요. 이거 봐봐요. 인구 없어요. 5만밖에 없어요. 일단은 병력을 좀 보내줘야겠습니다. 증발해가지고 업으로 다 보내줘야겠습니다. 저는 원래 촉발을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촉발이었기 때문에 유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진짜. 마등도 좋죠. 예, 마등도 좋습니다. 예. 마등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저도 뭐 마등은 좋아합니다. 여기 훈련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차례입니다. 자, 다음은 강릉으로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도 오랫동안 오셨어요. 그동안 오래 쉬었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장수진이 그렇게 뭐 변변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부장들 붙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문빙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노 특히. 네, 문빙도 공병이 있을 것 같아요. 보자. 그러면은 군마가 없으니까 별로. 공보까지도 연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딱딱 보병 이제. 가자! 자, 갑니다. 자, 병력이 9000밖에 없네? 어이구, 병력 다 어째서? 몇만 있었는데 9000밖에 없네요. 자, 제가 힘을 키우고 갔더니만 힘이 다 빠져버렸네, 얘네들. 예. 어쩐다냐, 이거.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끝내버려라. 허성 등지 잡았고. 여기도 뭐 길게 갈 필요 없고. 여기 방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방덕 계량 잡았습니다. 레터스님 어서오세요. 정사에서는 장압도 겁나 세더만. 그래요? 자, 채영이 도망갔습니다. 아, 채영이랜다. 채모. 채영이래. 연예인 채영이 떠올라갖고 순간. 예, 채모입니다. 채영이 아니고. 한채영을 떠올려서 한채영. 예, 순간. 갑자기 채영, 한채영이 왜 떠올랐지? 예. 채영이라고 했어, 채영이라고. 자, 일단 강릉 아주 쉽게 들어왔네요.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강릉. 강릉 없나 본데, 이거?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겠네요. 트와이스의 채영. 아, 일단은 여범이는 냅두고. 이건 뭐야, 진행인가? 밑에 왠지 진행인 것 같은데. 저거 자원이 없어갖고 일단은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저는 돌아가신 유청님을 생각했어요. 아, 돌아가신 유청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었군요. 포로가 12명이나 했어요. 여기 포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업에. 포로 보소. 어마어마하네요. 일단은 군사를 모집, 빨리 구해야 돼, 군사를. 제 사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군사 임명하겠습니다. 군사 사마이. 나머지는 또 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격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5개월 정도 훈련 들어가고. 자, 아, 그럼 이제 낙양은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유치형도 알면 아재죠. 핫한 감옥. 장사로 자원 좀 보내겠습니다.
여기도 포로 5명 있네요. 네버 그만 좀 와라. 얘네 네버인 거다 아니까 오지 마. 자, 일단은 지금 인재 특기 가진 군관들을 빨리 등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등용 끝나지, 이거. 자, 다시 또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등용 시도 먼저 해보고요. 역시 안 오는구나, 얘네들은. 서성이 왔습니다. 서성이 장거 될수 있나? 될수 있네요, 장군. 오케이. 다음 턴에 이제 전장에 데리고 가겠다, 서성이. 서성거리는 서성. 싫어. 방도 안 줘. 내가 부하로 써야 되는데 왜 주냐? 절대 안 주지. 알량이 병으로 쓰러졌다고? 알량이 갈 때가 된 것인가? 자연왕은 누구지? 자연왕은 누구야? 얘 누구지? 처음 보는 애인데? 자연왕? 얘 누군지 알아 혹시? 유비군이 연함을 찾아왔습니다? 뭐야? 쳐들었어요. 연함에. 어이구. 공격을 해왔네, 놈들이. 놈들이 공격해왔습니다. 야, 또 위기인데요. 회원님, 어서오세요. 자, 또 쳐들었어요. 엄청난 병력을 끌고 올것 같은데, 이것들이. 허허. 효우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효우님, 10개 감사합니다. 효우님, 오랜만에 후원을 받아보네요. 자, 일단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사 한명 넣어야지, 그래도. 책사가 있는 게 좋으니까. 보자. 일단은 연노 편성해갖고 연노병부터 배치하고 대략 일단 2만씩 미약하지만 생수 사드세요. 아유, 네, 조그나마 예, 후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수 네, 잘 마시겠습니다. 자, 전병력 다 출진할게요. 기병과 연노로. 자, 막아보겠습니다. 원군 올 데가 없죠? 자, 연암 수성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걸요? 유비는 내가 오지 않아도 지가 와요.
아, 흉노족인가요? 자연왕? 함정을 팝시다. 가오가. 자,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자, 일단 뒤로 좀 빠질게요. 함정 파놓고. 자, 일단 병력이 74,000인데요. 원군이 또 오거든요. 원군이 얼마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원군의 규모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정 빠졌고, 그렇지. 좋아. 얼마까지, 우와. 7,000 까졌습니다. 함정 빠져가지고, 현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함정 잘 안 빠지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오, 또 왔어요, 원구, 저기. 어, 병력이 93,000이네, 지금. 얘네들. 함정 빠트려야 돼, 지금, 유인해갖고. 자, 일단은. 원구 먼저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빠졌고, 그렇지. 좋아. 센 통이다. 오, 예. 어이구, 무모하게. 야. 왜 그래, 무모하게. 나 기병이야. 보병 가지고 돌격을 하면 어떡하니? 누가 왔는데? 호반 양. 호반하고 누구? 양수. 자, 덤빌 사람 있나? 오. 아유, 쫄기는 이것들. 호반이 응전합니다. 자, 딴 애들은 다 쫄았는데요. 내동이는 만만한가 봅니다. 응수했네요. 자, 호반이가 과연 내동을 쓰러뜨렸지? 만만한 게 내동이지. 지금 현재. 하지만, 그래도 안 되지. 가보! 저런 놓쳤네요. 루장님, 어서오세요. 자, 아,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놈들을. 자, 일단 함정 두 번 빠뜨렸고요. 자, 내가 들어갈까, 한번? 나도 많이 단다. 예, 나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돌격 안 되겠다. 많이 달아요. 어이구, 혼란 걸렸다, 저런. 저런. 자, 일단 원군부터 일단 처리하고. 자, 혼란 풀렸습니다. 응통이 이제 부상 입었어요. 4,000까지였어요. 와, 화랑방이 4,000. 역시 진짜 연노가 엄청 병력 많을수록 엄청난 데미지를 주네요, 확실히. 아, 쓸 수 있긴 한데. 연노 같은 경우는 일제보다는 그냥 혼자서 그냥 활을 갈기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활을 갈기는 게 더 이득이에요. 이게 일제 데미지가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우, 하시 데미지 들어왔습니다. 군마로 일지를 쓰고 연노는 이제 활 쏘고, 자 원군은 이제 퇴각했습니다. 원군은 퇴각. 성주자사 흉노족 촉한 인물. 어쭈, 활 무지 아프네 저거 진짜. 나도 맞으니까 활 무지 아파요 저거. 자 여기 누구 있지? 사자 관색이요? 와 장수진 좋네. 할만한 애가 알량밖에 없는데? 한번 해볼까? 어이구 부상해봤다 알량. 어이구 부상해봤네. 어이구 어이구 이건 내 실수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오 부상해봤는데 알량 이거. 어이구 제발 지면 안돼 알량. 아유 제발 이겨야 돼. 아유 아유 저런 씨. 아 부상해봐가지고 씨. 아유 저런 잡혔어요.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구만. 큰일났어. 자 왕상에 나가봐라 한번. 왕상 관색이 잡아라. 왕상이 그래도 나름 그래도 맹장입니다. 어? 사람이 끝났는데요? 어? 아니 아니 어떻게 왕상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나에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오가 더 높은데 어떻게 높은 사람이 저기 한압에 당할 수가 있어? 아 이런 젠장. 큰일났네 이제 일기토 이거 위험하네요 젠. 정말 위험하네요 젠은. 네. 야 큰일났다 이거. 불길에 갇혔어요 지금 이거. 자 지금 제가 불길에 갇혔어요 현재 지금. 두 부대가 지금 불길에 갇혔어요 현재 저거. 큰일났네 저거. 큰일났는데 걸리고 불도 안 꺼지고 큰일났네 이거 진짜. 아씨 이러다 이거 부타 죽겠다 저거. 그러다가 그러다 불 타주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저거. 아 큰일 났네 저거. 어이구 4천가에네 저거 불 속에 갇히니까. 아이고 내부. 아이고 저런 씨. 아이고 저런 저런 저런. 네 이제 불이 좀 꺼졌네 이젠. 와 병력 많이 까였어 지금 불을 저기 갇혀가지고. 와 피해 엄청나네 병력이 지금. 피해가 와 피해가 엄청나네 이거. 나 도망갔네요. 이 진짜 잡아야 되는데 도망갔네.
애 누구 있지? 가능이 장음 있네. 일기토를 할 상대가 아니네. 야, 이거는 막기는 막았는데 피해를 엄청 많이 받았네요. 예, 화염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불길에 갇히는 바람에 병력이 엄청 상했어요, 지금. 함정 빠트려서 까인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돌려받은 거예요,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 화염 공격으로 분명히 이제 데미지 많이 입으니까 함정으로 준 데미지가, 예, 소용 없게 된 거예요. 서로 그냥 주고받은 거죠, 한마디로. 쟤는 함정 빠지고 나는 불길에 갇혀가지고 불피해봤고. 장음 잡았어요. 야, 불 때문에 갇혔어 지금 쟤네들. 불이 얘는 혼란 걸렸고 거기다 풀어지도 못하고. 어, 환자 하겠네 이거. 농통 잡았습니다. 농조 가은호 도망가쳤고. 자, 막기는 막았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많이 피해를 입어서 걱정이군요. 초반을 풀어달라고 싫어. 패스제님 어서오세요. 자, 막긴 막았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서 일단 병력을 다시 복구를 해야겠죠. 또 열심히 또 징병해가지고. 자, 연암의 군량미도 떨어졌으니까 좀 보내줘야겠네요. 7500 시대네, 징병 여기는. 오. 잘 되는구만. 여기도 일단 훈련 3개월씩 돌리고. 하우스나이트님 어서오세요. 수송이 한 큐에 멀리 가는 게 신기. 그러니까요. 장수는 이동 한 번에 안 가는데, 어, 일단 수송은 그래도 전역을 가니까 그건 좀 편하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문간들 먼저 등용할게요. 그래야 빨리 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조조의 신하들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좀 모아지면은 이제 좀 보내야겠다. 사람 좀 보내야지. 서창으로 군량미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군량미. 아, 방덕이도 쉽게 안올것 같아요. 네, 쉽게 안 오죠. 전이가 죽었어요? 어쩌다 죽었어요, 전이가? 어쩌시다가 전이를 잃었습니까? 어우, 아깝네요, 전이. 아, 병사했어요? 자, 포로들 지금 도로 뺏으려고 하는데, 안 주지, 절대로. 농조 왔습니다. 자,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내가 꼬셨죠, 등용으로. 내 벌어 써야지. 내 벌어 써야지. 너한테 왜 주냐? 안 주지. 농조 장군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장군. 오키 장군. 아들은 안 잡혀가지고, 아들은 도망쳤어요. 예. 아, 일단 훈련 딱 투입하겠습니다. 사람 넉넉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훈련 들어갑니다. 어차피 지금 방금 전투로 또 병력을 또 잃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채워야 됩니다, 지금. 조를 겁병하게 만들었는데 싸먹겠네요. 박스 커맨드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거 괜찮으세요? 적응하니까 괜찮네요. 윤공님. 손가락 피로가 좀, 예,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8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배. 방덕 장합 언제 등용돼요?
그러게요. 바로 안 돌아오면은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안 오면은. 왔네? 네, 금방 왔네요. 왜냐면 세력이 멸망했기 때문에 빨리 올 거예요. 방아비 장군 신배 시중 희나님 어서 오세요. 아, 버퍼 걸려갖고 나갔다 왔어요? 네, 방송이 이제 버퍼가 잠깐 나올 때 있더라고요. 한 3초 정도? 2초? 3초?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방덕이는 이번에 올려나요? 안 오네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오지 마라. 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 일단 인재 특기 있는 애들 좀 보내야겠다. 저쪽으로. 너무 고화질로 했나? 아니에요. 그냥 서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서버 자체 문제로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버퍼 걸리면은 한몇초 기다리면은 어지간하면 들어오고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생방 자주 해주셔요.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아, 네, 이주영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셨네요. 네, 요즘에 한국지포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와주시면은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버퍼가 한 보니까 지금 3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버퍼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아프리카 보신 분들은 버퍼링 없으시죠? 아프리카 분들이 멀쩡한데 유튜브가 있으면은 유튜브가 서버상 그냥 문제 생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몇초 기다리면은 풀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초 정도 기다리면 풀려요. 이게 조금 기다려야 돼요. 버퍼 걸리면은. 싫어 안 줘. 아, 지금 버퍼가 좀 있어가지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없네 버퍼가. 예, 네, 지금 또 없습니다. 또 버퍼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어쨌든 잘 나오다가 버퍼 걸리고 막 그래서. 네, 어쨌든 네, 주영님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는 잘 나오나요? 아프리카 분들 잘 나옵니까? 다음 장류. 장류 왔고. 박진이.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 그 들어와서 그런가? 핸드폰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제가 나가볼게요. 핸드폰 제가 나가보고 핸드폰으로 또 보니까 근데 속도로 잡아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핸드폰 나가봤어요. 핸드폰 제가 보는 이유가 방송이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간 건데 네, 풀전설님. 네.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아, 닉네임 어떻게 되셨죠? 루세님이신가요? 아, 그래요? 네, 아프리카는 버퍼 없나요, 지금? 아프리카 보신 분들이 지금 답변 없으신 거 보니까 잠수신 것 같습니다. 버퍼 없어요? 네. 아, 편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부산국포사라님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유튜브는 지금도 버퍼링이 있나보네요, 지금 현재. 아, 유튜브가 버퍼링이 좀 있구나. 유튜브는 버퍼가 좀 있으면 이거 설정을 이제 다음 방송할 때 새로 해야겠다 이거. 네. 너무 심하면 이거 안 되니까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아, 아프리카로 왔어요? 아, 이게 아, 제가 자꾸 유튜브만 자꾸 잦은 버퍼링 생기니까 이제 방송 그 설정을 제가 새로 다시 해야겠네요. 이거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제가 그 지원 시간은 아주 짧게 해놨거든요. 거의 실시간 소통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일단은 모니터는 제가 좀 해봐야겠다. 핸드폰으로 봤을 때 버퍼링 있었거든요, 여기. 이거 잠깐만요. 보자, 이거를 살짝 바꿔봐야겠다, 설정을 살짝. 일단 방송 설정을 살짝 수정을 해서 한번 봐봐야겠는데 너무 심한데 이거? 핸드폰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데?
그러게 너무 너무 심한데? 종스님 어서오세요. 어우 너무 심한데 이거? 오늘따라 유튜브가 엄청 심하네. 어제 안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심한데 이거? 자 일단 지금 제가 방송 설정 변경했어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게요. 저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현재. 네, 지금은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네.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 현재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아이고, 저런 씨. 상당수 뺏겨버렸네. 지금은 이제 잘 나오겠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네, 지금은 바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좀 이제 지켜보면서 괜찮은지 제가 볼게요. 일단 제가 설정 바꿨기 때문에 바꾸고 한 5분, 10분 정도 지켜볼게요. 갱탱돈이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다가, 네, 괜찮은지 아니면 또 문제 있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적이라는데 살려두는 장로 그의 인생은 정말 그래도 살려줘야죠. 떠먹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건 방덕인데. 아우, 쉽게 안 오는구만. 자, 인재 특기인 애들을 상당수 보냈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왕랑이 건업을 쳐들었습니다. 와, 병력 많다. 9만이네. 어우. 깡패네, 깡패. 진행. 숨을 거뒀습니다. 자, 진행이 사망하면서 멸망했네요. 세력이.
반장 들어왔고요. 일단 잦은 버트 그 버퍼링이 좀 들어오니까 예. 잦은 버퍼링 때문에 내일부터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코빅이 생각이 나지? 그래요? 마이커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방덕이 아직 안 올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전투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버퍼링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버퍼링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현재. 자, 15,000씩 편성할게요. 자, 가자! 아, 당연히 농성하고 있겠죠? 21,000이네요, 병력. 3배예요. 채무, 마속, 유기, 유종, 장제, 환승, 개월. 일기토를 피하는구나. 채무 응전했습니다. 어? 정보의 무력이 왜 이렇게 낮아? 엄청 낮은데? 아, 68밖에 안 되네, 정보. 와, 무력이 이렇게 낮아? 설마, 설마, 체험한테 지나?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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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난 정보가 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쭉쭉쭉쭉 그냥, 난타로 쳐가지고. 오, 연속기로 잡았습니다, 채모를. 오, 이런 면이 있다니. 이야, 잘했다 정보야. 메인드급 합니다. 네, 무력은 낮지만. 잡어! 그러니까 나름 또 장군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잡았습니다.
말기 할 사람 없나? 아유 쫄기는 설마 정보가 근데 무력 너무 낮아요. 맞아요. 네 포에서는 엄청 낮네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영능 하나 남았네? 자, 유기인을 일단 풀어줄게요. 어차피 뭐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 정도 평균 무기 갖고 있네요. 저항 비전 짝퉁 일단 개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야 쟤네들이 이제 태각 못하니까 이제 풀어달라는 걸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그래요? 뭐 쟤네들도 이제 살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네, 놈들도 살고 싶은 거겠죠? 유비를 베고 여포의 복수를 성공했네요. 오 그래요? 네 목표 달성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자. 여기 일단 백품 좀 진행해야겠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넘네. 강덕이 저렇게 충직한 장수 아닐 텐데. 네, 현재로서는 네. 6위의 충직한 장수네요. 분명히 안 되니까 현재 지금. 어휴, 돌았습니다. 방덕 이제. 계량도 돌았고요. 마지막 등지 성공. 장군 임명하고 이주영님도
한국집 게임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네. 그 중에 4를 좋아하시나요? 여기 애들은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들어오겠다. 이거 바로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재밌게 한 건 2인데 아 삼국지 2요? 삼국지 2는 저도 재밌게 하긴 했어요. 네, 저도 재밌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2는 제가 몇 달 전에 2 한번 방송했었거든요. 3도 했었고, 네, 3도 했었고, 2도 했었고, 방송.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 중학교 때랑 4랑 아 중학교 때는 4랑 연결제는 많이 했었고 그 후로 7까지 하다가 그 이후로는 뭔가 어려워져서 아 최신작은 안 해보셨고 옛날 것만 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삼코치 방송을 하면서 이제 13까지는 해봤습니다. 14는 안 해봤고요. 6도 안 해봤고 13이랑 6는 안 해봤습니다. 두 개. 삼코치 2 때문에 숫자 패드 누르는 속도 향상됨. 인도 계산기도 빨라짐.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키패드 누르는 게 이제 숫달이 돼가지고 그죠? 네. 자연스럽게 숫달이 되죠. 확실히. 폰은 그때 3.5 디스켓 4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요? 와. 아, 도스 시절 때요? 저 시대 때는 키패드 거진 은행원 누나급이었죠. 그렇겠네요, 진짜. 맨날 이제 키패드 맨날 누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연스럽게. 가자, 영능. 자, 영능 함락하면 이제 성남 4주 전부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성남을 차지하는 마지막 전투. 성남을 접수하고 바로 이제 동호로 갈게요. 이제 동호 가려면 유비 문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길을 막고 있어갖고 지금 유비가 유비랑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끝. 전투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삼국지 시리즈 2, 3, 4, 4PK, 5, 5PK,
6, 6PK, 7, 7PK, 8, 9, 10, 11, 13, 연결전, 공면전, 조조전 다 해봤다고요? 11PK, 12, 12PK, 14PK는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와, PK까지 말씀하시니까 엄청 기네요. 결과적으로는 11하고 12랑 14를 안 해봤다는 얘기네요. 거의 이제 최신판은 별로 이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고전을 더 좋아하시고 삼국지가. 근데 대부분 이제 고전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신판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네. 안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까지 딱 명절에 생각함. 아, 5까지. 5를 명절 많이 꼽긴 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이제 형남 4주 함락했으니까요. 이제 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상 잡고 그 다음에 여관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 여관과 배후 세력인 수춘을 접수해야 이제 건업으로 들어서 있어요. 유비랑 전투 준비를 또 해야겠네요. 이제 혹시 제갈량을 일부러 얻지 않으신 건가요? 이벤트로 안 나오는 시나리오에서는 때 되어서 수색하면 나올 텐데 제갈량이요? 아, 뭐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뭐. 안 나오면은 말고요. 괜찮아요. 뭐 제갈량 없어도 되니까. 저한테는 주유하고 사마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11PK하고 12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정시 한글 패치가 없어가지고 유저가 만든 한글 패치가 있어요. 그걸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인데 상고처료가 되나요? 상고처료는 안될 거예요. 안 되고 수색으로 이제 때가 되면 어차피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수색으로 안 찾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타카다님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제갈량이 이미 유비 손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있나 없나? 네. 유비 세력 한번 보죠. 아, 아직 안 나왔네요. 유비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 공손찬, 하복을 제패하고 있는 공손찬은? 제갈량 자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제갈량 자체가 안 나왔네요. 진짜. 안 나왔어요. 진짜 안 나왔습니다. 수색으로 찾아야 되나? 그러면은? 수색 한번 돌려봐야 되나? 그럼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형제 북부, 이쪽으로.
네, 한번 보내볼게요. 네. 한쪽은 여기, 한쪽은 또 여기. 중원에는 없네. 자, 일단 수색을 한번 딱 보내볼게요, 이제. 자, 일단 다 보냈습니다, 이제. 왕랑이 합이 쳐들었습니다. 야, 왕랑이가, 오, 왕랑이가 불쌍한다. 오, 왕랑이 제법인데. 오, 네, 맞아요. 원래 서주에서 나오긴 합니다. 서주에서는 맞아요. 삼국지는 뭔가 단순해야 재밌어요. 중학교 때는 포는 유기병주에서 좋은 얻으라고 계속 수색을 했던 기억이 나고, 못 얻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고. 아, 어쨌든 좋은 얻기 위해서. 5차 됐고. 아, 그랬었군요. 자, 또 만들어보자. 연노. 연노가 비싸긴 합니다, 확실히. 일단 바서차 하나 또 만들어보고. 바서차는 도시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 필요할 때 수송하니까. 후반 같은 경우는 그냥 민축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민축만 하면 반란도 안 일으키고 자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용 용도로 쓰면 됩니다. 후방은 필요할 때 내가 이제 자원 수송하면 되니까. 여기 인구 많은가 봐요, 영릉. 40만이네. 야, 그러니까는 막 쌀을 이렇게 줘도 잘 안 올라가는 거, 민충이 너무 많으니까. 됐다. 아이고, 이제 적색불 꺼졌네요, 이제 민충. 하지만 군량미가 적색이네요, 현재. 아, 다 돌았습니다. 채모 장군. 자, 한숭하고 개오리 시중. 시중이 있으면, 그래도 군사가 없으면은 시중이 대신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풍이 합치면 얼마나 되려나? 5만. 10만. 11만. 12만. 일단 12만은 나오겠네요. 딱 합치면 여기 있는 거. 13만. 그죠? 예, 만약에 여기 시상에서 합쳐가지고 여관을 치면 13만 정도 동원할 수 있겠네요. 네. 병력 다 합쳐야 되겠네요.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사진 볼 때마다 눈 튀어나올 것 같은. 아, 그런가요? 네, 영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자, 그러면은 다음 턴에 이제 이동을 슬슬 해야겠다 이제. 그리고 수송을 해가지고, 잠깐만, 연암에 지금 쌀이 없네요. 연암에 쌀 좀 보내주고. 아이고, 대본 뺏겼어? 저런. 엄청 많이 뺏겼구만. 자, 그 다음에 일단 훈련 좀 돌려야겠죠 여기? 그러면 사람을 좀 보내야겠다. 여기 사람 많아요. 사람 많고 노는 선들이 많다 보니까 기큰 놈이 저건 매복을 끊임없이 보내네요. 맞아요. 기큰 놈이 매복을 계속 보냅니다 현재.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오늘 와이파이 상태가 영 안 좋긴 하네. 그래요? 아프리카도 버퍼링 있나요, 지금? 자, 서왕만 보내야겠다. 서왕을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잡무장 보내고 일을 좀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한 10명 채워놓고 진병하는 게 훨씬 저기 하니까 연결 자꾸 풀리는 게 제 와이파이 신호 문제인 듯. 아,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나오시네 방송? 지금 어떠세요 다른 분들 현재? 저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제 핸드폰은 괜찮은 것 같아서.
바뀌었다. 지금 부분 바뀐 것 같죠, 지금 현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개 되는 것 같은데? 25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시중이 없는데, 시중? 그래, 시중이 없어, 시중. 여기 지금. 아, 창천 음악에 이게? 오, 그래요? 이게 바로 창천 음악이군요. 오.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창천 음악이군요, 이게 드디어. 아. 이게 바로 창천 음악이었군요. 이게 창천이다. 이야. 엔딩 크레딧 부금. 창천 부금. 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던, 네, 창천. 보스 버전과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옥스의 진품을 얻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윈도우판은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입니다. 아, 이제 있는 병력 싹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병력 11만 넘죠, 현재 여기. 아이템 엄청 많네, 진짜. 1년 한달 들어가고. 네, 맞아요. 옥스 얻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 지금 25개 되는 거 같군요, 현재 지금. 아직 뭐 황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시중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 네, 황제 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보 무기 있었는데? 무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 있다. 정보 창이네요. 처처사모. 청룡 오늘도도 있고. 아이템 엄청 많네, 진짜. 혼자 다 가지고 있어봤자 미워 죽이니까. 네.
나는 무기에 제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좋겠죠? 회척 사모 어딨어? 여깄다. 나머지는 없다. 무기 주인. 저도 이미 망했어요. 네, 아직 황제가 안 됐어요. 시중이 없어가지고 호창에 지금 있긴 한데 시중이 없습니다. 현재 시중들이 지금 다 저기 시중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관우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잡았었는데 포로교환때 네, 돌아갔습니다. 제 부하도 잡혔어가지고 어제 포로교환했습니다. 외교로 해가지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런 저런 대부분 뺏겼습니다. 자, 일단 수색을 했는데요. 일단 별로 성과가 없던 모양입니다. 네, 대관량 못 찾았어요. 일단 지금 시중이 신발밖에 없네. 1년 한 4개월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시상으로 이제 공격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상 접수한 다음에 이제 남은 병력들을 시상으로 다 몰아놓으면 되겠죠. 이제 일단은 뭐 싸워봐야 뭐 결과는 빠른 것이고. 아, 10만이면 충분하겠죠? 10만이면은 아마 함락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몽송하는 여범. 와, 승진님은 아이템 주인까지 다 외우고 있네요. 이름을 대단합니다. 아, 병력 없다. 4700이네요 아주 가볍게 네, 점령할 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 끝장을 내겠습니다. 끝!
2턴 만에 끝. 자, 이제 가자, 동호로. 자, 이제 모든 물력을 이제 시상으로 다 데려오겠습니다. 아마 시상에 아마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군데로 분산되었던 군력들이 다 모인 거기 때문에 병력이 13만입니다. 아, 다 모였나? 또 이쪽이 강화. 여기 강한 아직 수비가 필요하죠? 네, 여기 위비가 있어가지고 아직 여긴 아직은 어차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강 쳐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상에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냅두고 이 병력을 모아서 이제 연합을 하면 되겠죠. 아, 그쵸. 이렇게 연합이랑 해가지고 시상 연합 구성해서 아, 일단 시중 이제 왔습니다. 연하면서 여강 못 쳐들어갑니다. 연하면서 아, 제가 아, 그러네. 길이 연결 안 돼 있구나. 아, 그러네요. 아, 이게 민을 켜놓으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단 시상에서 여왕 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수춘을 이렇게 잡아야겠네. 연합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안심하고 동호로 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유비를 혼내줘야겠죠? 왕랑이 서주. 유비 병력 별로 없네, 여기. 서주에. 왕랑이 지금 딱 많아요. 다섯 개 먹었습니다. 왕랑의 배우를 쳐주겠습니다, 지금. 네. 왕랑이 날 도와주는구나. 허창 역병, 저런. 허창 역병 터졌습니다.
인충 팍팍 까이죠 현재 지금. 컴퓨터는 왜 민충 관리를 이렇게 안 할까? 네. 민충 완전 바닥으로 해놓고. 이게 그래서 그 새라고 위임하면은 민충을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후방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달만 훈련하면 되겠네요, 100까지. 유비랑 왕랑 동맹 맺었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친구 먹었어요, 갑자기. 예. 역시, 오늘의 적이, 아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방금 싸웠는데 금방 또 친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강성 가겠습니다. 자, 그냥 밀정 보내지 말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네, 대병력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기도 많기 때문에 보자. 편성을 그래, 연노부대 3만 편성할게. 3만, 오케이. 3만 하고 자, 전병력 다 끌고 갈게. 그냥 딱 그냥 전병력. 네, 전부 다 할게. 13만. 네. 자, 가자. 자, 농성합니다, 유비. 자, 이제 유비, 이제 네가 공격받아 차려야 되는. 자, 침공을 몇 번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유비가 당할 차례였지, 나한테. 자, 여기 수추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강성은 병력이 많지 않네, 현재. 자, 장수 누군지 한번 볼까요? 동용, 장행, 유비, 장패, 송광 있습니다. 유비가 있네, 여기. 이큰 유비.
여기 탈만한 상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한 명 나오지 않을까? 그치, 동영 나와야지. 방덕이도 전투를 보내줘요? 방덕이? 방덕이가 어디 있지? 시상이 있나? 지금 장수 많이 몰려있어, 지금 시상이. 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시 황충이네요. 황한승! 아이고, 놓쳤네, 좋은데. 도망 잘 가네, 저거. 자, 유비, 너 이제 못 간다. 자, 갇혔다, 너 이제. 유비 완전 포위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 알기토 거부합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게요. 칼을 잘 안 쏘네요. 황충답지가 않습니다. 장패 났습니다. 아, 7절 요걸타 줘야 할 듯. 던져 잡으라고. 장패. 자, 여기 여강성은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한 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운을 장비 이런 애들 없어가지고 장패만 상대 안 되지 뭐. 상대가 되나? 장패가. 자, 결과적으로는 유비만 잡으면 끝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얘도 잡아야죠. 감사. 잡았습니다. 유비 가둬야지. 못 도망치게. 홍광.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네요. 무장. 오, 여강성은 아주 쉽게 잡았어요. 자. 다음 목표는 이제 수춘입니다, 이제. 자, 이제 수춘이 이제 고래떼겠죠? 여기에 과원이 있을 거예요. 육손, 서서, 유비, 태사자, 이염, 장포. 맹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가자. 유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저기, 방덕이. 자, 그럼 이제 강화도 그럼 이제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와, 무장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진짜 많습니다. 자, 아마 유비한테 이제 안 털릴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다음 목표인 이제 수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포로들이 한 번에 올 것 같진 않고 수춘. 자, 이번엔 방덕이 넣었어요. 백마의 종 방덕. 야, 진짜 무기가 많긴 많다. 무기가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네, 주유 방통 3화이 다 얻었습니다. 맞아요. 자, 10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춘. 자, 연합권으로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가자! 한번 막아봐라. 농성합니다, 이제. 근데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제는 니가 당할 차례다, 유비야. 아이고, 그 만트 병력 다 어디 갔니? 유비야. 어우. 나한테 공격을 하던 그 미세는 어디로 가고?
병력이 형편없네요, 지금. 예. 저런. 안쓰럽군요. 네. 병력이 다 소모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몇번 공격하더니, 네. 다 잡힌 것 같아요. 네, 장롱입니다. 많이 늘었다고요? 어떤 게요? 육손 장포 서서 잡았습니다. 자, 끝. 그렇지. 자. 15만입니다. 원군까지 와갖고 15만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모았던 군력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현재. 이거 다제 병력이거든요. 장르 세로 자체가 최하체니까 그래서 말해봄. 아, 그쵸. 장로가 약하긴 약합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위험이. 자, 알게토 또 해야지. 자, 과연 감옥패가 과연 위험을 이기지? 이기겠죠? 6차인데 이긴 않겠지? 그래, 그렇지. 그래, 감량이지. 잡어! 아이고, 놓쳤네요. 한번 비웃어주고 비웃는 게참 리얼하죠? 소리가 삼국지 유튜버 중에 케미님과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삼국지 유튜버 중에 제 방송이 재밌다 해주시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삼국지 유튜버 엄청 많을 텐데. 나올 애가 없나? 아, 나올 애가 없네. 이제 일기토 못하겠네요. 유비가 과연 도망을 무사히 갈지. 가장 성실하시니까요. 그리고 삼국지 13, 14는 보는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3 재밌다고 하신 분이 계시긴 하던데. 저 방송했을 때. 이번에 유비 잡는다! 끝! 지난번 어떤 분이, 네, 삼국지 13 재밌대요. 보는 게. 아, 유비가 잡혔습니다. 서서, 장포, 육손, 만평, 회사자, 미축, 위험. 어? 못 풀어주네? 자, 지금 할수 있는 게딱 하나예요. 목을 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막혔구나. 제가 그,
돌아가는 그 도시가 길이 막혀 있구나. 뭐 저기 뭐야 왕나이가 서주를 먹어가지고 길이 막혀버렸네. 아이고 입이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 방수제 좋아해서 13은 재밌어 하는데 14는 너무 새치놀이 같아 보여요. 삼국지 토탈로 삼국지 텐도 꼭 해주세요. 아 삼국지 텐이요? 가끔 하긴 합니다. 네 텐도. 잘 가라 유비야. 아이템 있습니다. 오이 방천하고 있었네. 적토마도 있었고.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 여포꺼. 방천하기랑 적토마 여기 있었어. 어디 갔나 했더니 혼자 전법 써하고. 잘 가라 유비야. 이제 누가 군주 되나요? 진궁? 아니 진궁? 이제 진씨로 바뀌어 버렸네. 아 진씨라. 오 진씨. 어우 세상에 진씨라니. 유비가 죽었으니까 이제 등용 더잘될것 같은데 이젠. 야 유비 죽었다 이제 들어와라. 유비 죽었어. 네 바로 돌아요. 이렇게 유비가 죽었으니까 바로 배신하지 거의. 유비는 죽었다. 나에게 투항해라. 장애인은 안 옵니다. 홍신인 듯? 성견처럼 과한 걸 들고 있으면 오래 못 살죠. 그러게 말입니다. 장애인은 안 옵니다. 충신이네요. 네. 유비가 죽었어도 끝까지 섬기겠다. 아, 얘도 안 오네요. 네. 둘다 충신이네요. 네, 둘다 오지 않습니다. 이염이 장군. 동명이 은근 충신이네. 이번 3포 최애 일러스트는 누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뽑아보세요. 저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뽑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호를 이제 노릴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러는 이전이가 갑이죠. 누나 튀어나온 것 같은 포스가 엄청나요. 그래요? 이전이가? 유도가 사망했습니다. 아, 수색을 다 끝냈는데요. 일단 제갈량을 일단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육손 맞죠? 군주가 죽으니까 배신을 진짜 쉽게 합니다. 네. 물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요. 육손이만 그럴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되네요. 네,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고. 육손이는 일단 군사라기보다는 시중 그래. 자, 어차피 육손이는 뭐 서열상 주유보다 뭐 높을 수가 없으니까요. 시중 육손 임명했습니다. 여기 증병한 다음에 여기 병력들을 여강성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여강으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으로 봉호를 치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병력 6만 5천 정도 되네요. 6만 5천이면은 네,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일단 훈련 들어가 봅시다. 확실히 근데요, 1번 시나리오에다가 2번 하니까 2번이 무장이 더 많이 나온 느낌이에요. 네, 내가 느끼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요, 2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병영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응용 안 됩니다, 현재. 얘네들. 아, 지금 허창에 인구 많아가지고요. 증병 잘 됩니다. 엄청.
응? 자소차 있었네? 홍롱에? 희한하구만. 자, 그래도 업의 병력 많지가 않은데 불구하고 공격을 안 하는 건 왜 그럴까? 그죠? 왠지 궁금한데요? 일정 한번 보내볼까요? 운동찬 병력 얼마나 했는지요? 어차피 공격을 아직 안 할 거니까 밀정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놀군 애들은 밀정으로 투입시킬게요. 적진을 또 살펴봐야 되니까. 싫어. 굳이 포로를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연노를 만들겠습니다. 더